찬양 인트로 영상 주세요.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나눠볼까요? 여기 좀 이렇게 내 눈 좀 봐줄래? 자, 눈빛 발사 좀 해주세요. 오케이. 야, 눈 니네 그렇게 작아? 더 크게. 야, 눈 좀 크게 떠봐. 자,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친구랑도 한번 샬롬 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확신하는 친구도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정말 기쁨으로 내 영이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 자 찬양하여라.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아가페 오늘의 얼굴이 더 밝아 보여요. 너무 예뻐. 일어나세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도 해볼까요? 아우 좋아요.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무 가슴 벅차지 않나요? 정말 그분을 우리 정말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좀 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한 지가 언제야? 나는 막 한 2년 된 것 같아. 2년 된 것 같아. 야, 2주밖에 안 되지 않았니? 그쵸? 우리 그때 뜨거웠던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자꾸 잠잘라 그래, 얘들아. 내 영혼이 자꾸 잠들려 그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무슨 기간이에요, 얘들아?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리며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정말 뜻깊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찬양 드리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손 모으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친구 한번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내가 불편하지만, 나의 불편하지만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래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우리 예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양채원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현근 목사님께 지혜를 내려주세요. 이 자리에 나온 선생님, 친구들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못 나온 사람이 있다면 다음부터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곧 새 학기입니다.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딴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등반하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등반하는 친구 나와주세요. 김하진 어린이, 김하진. 등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김하진을 위해서 축하송 부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총무님 나오셔서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4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주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매주 성경 필사 본문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 달력을 따라 묵상하고 함께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매주 오후 지하 1층 영어 예배부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주일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에 강서교회 교회학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주보 시상이 있습니다. 주보를 열심히 모으신 후에는 연말에 시상이 있으니 열심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에서는 매주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매년 2회 열리는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열심히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등부에서는 신약 성경 1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독한 어린이들에게는 연말에 시상이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양으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아멘. 가난한 과부가 그린 그랩돈처럼 내 삶의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모든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죄 씻음 받은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되고 나만 훌륭하게 되고 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이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어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에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씀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억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비전을 선포해야겠죠. 자, 준비. 에너지 모으시고. 자, 준비. 시작.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 훌륭합니다.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초등부. 둘. 셋. 넷. 복을 받고 나누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첸트 해볼 건데요. 우리 이번 달에 열심히 첸트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자, 도전해 볼 수 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섯. 그렇지. 다 일어나겠지. 다 일어날 거야 아마. 다 일어날 거야. 난 다 보여 저기 뒤에. 예찬이, 예준이 다 보여. 자, 들어주세요. 우리 목소리로 하는 거야. 이제 3주차잖아. 목소리 크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누가 이 자라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오, 좋아.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큰 목소리로 너무 잘한다. 예수께서 크게 크게 위에 크게 더 크게 이렇게. 오, 누가 이렇게 크게 하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우와, 박수. 자, 자리에 앉으세요.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주차 되니까 완전 클래스가 달라졌어. 야,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야, 우리 맨날 기도하고 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아, 들었어요. 네. 자, 일로 나와보세요. 자, 뒤로 돌아. 자,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윤시영. 네, 시영입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맨날 필사하고 암송 말씀 외웠어요. 필사하고 말씀 암송을. 뭔 암송 말씀을 외웠어요? 어떤 말씀에서 하나만 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아, 여기 부끄러워서 못하겠대. 박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간식 간식. 좋아요. 자, 다음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목사님이랑 예,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맞출 건데요.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예랑 아니오로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물어볼 수 있냐면 열 번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맞추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할 사람. 자, 첫 번째 질문. 오케이. 첫 번째 뭐? 성경과 관련되냐? 아니요. 네, 네. 자, 하나 줄. 뭐냐고? 네, 아니오로만 할 수 있다니까. 네, 아니오로만 할 수 있다고. 뭐? 자, 또. 예. 네. 살아있냐고요? 아니요. 네, 또. 예. 네. 장난감인가요? 장난감은 아닙니다. 네, 장난감 아니고요. 아, 너 했잖아. 그지? 먹는 거. 자, 너 누구 있어? 해봐. 전자기기인가요? 네. 와, 대박. 저 뒤에. 예. 네. 우리가 자주 쓰는 거냐? 네, 맞아요. 자, 또 저 뒤에. 예. 부끄러워. 어떻게 막 미치겠어. 부끄러워서. 네, 뒤에 친구.
팁이요? 아니요. 네. 네. 수동이냐고? 어, 뭐 손 수동 예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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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냐고요? 정답입니다. 네, 간식 드릴게요. 맞아요. 핸드폰인데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들 왜 튀어나왔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기도랑 굉장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핸드폰은요. 뭐 할 때, 아 물론 게임할 때도 많이 쓰지만 원래 핸드폰의 목적은 뭐야? 전화. 아, 저 보이스톡도 되고 그렇죠?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전화는 가까이 내가 옆에 있는데 전화를 해요? 아, 어떤 사람한테도 전화를 하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어디에 있을 때나 항상 핸드폰만 있으면 서로 연락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가까이 있을 때도 연락이 되고 멀리 있을 때도 연락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핸드폰은요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기도가 뭐냐면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도 맞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기도를 하나요? 자, 밥 먹을 때. 또! 잘 때. 아니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 뭔데? 어, 뭔데? 하루 뭔데? 언제? 잘 때. 어, 오케이. 잘 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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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을 때. 오,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야, 또. 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부터 쉬워질 거야. 왜 쉬워지느냐? 누가 기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해요. 봐봐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쭉쭉 넘겨주시고 우리 아주 멋진 아저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서기관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손을 번쩍 들어. 어디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못 있는 곳에서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해요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야?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봐봐, 나 기도하는 거 봐. 하나님 나는 이래요. 야, 그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기도 이렇게 해? 아니, 기도 이거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주기도문 하면서 시작을 딱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제일 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요 진짜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들 아빠는 부탁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아빠는 나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야. 또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의 이름 위대한 이대요. 이거를 먼저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나라에는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물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야?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랑 뭐랑 연결되냐면, 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요 아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완벽해 안 완벽해? 완벽해. 근데 땅은 완벽할까 안 완벽할까? 땅은 안 완벽해. 땅이 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엔 나쁜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어려운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아퍼 안 아퍼? 감기 걸려 안 걸려? 누가 죽어 안 죽어? 죽어. 너무 마음 아프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고 이 세상은 막 사탄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사람의 마음을 뺏었다가 가져갔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근데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없어지고 어떤 일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그래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 왜 이렇게 전투력이 떨어졌어?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보세요.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 하나님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야? 하나님 나 빵 먹고 싶은데 빵이, 하나님 피자를 오늘 저녁에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야? 치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 이 양식이 누구한테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그래도 하나라도 기억나면은 감사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한대 빡 때렸어요. 어! 아, 너무 아파. 아, 너 씨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 플러스 어떻게 할 거야? 너 복수할 거야. 자, 보세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누가 나한테 야 이 못생긴 이랬어.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 야 넌 더 못생겼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치? 아, 솔직히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우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잘 들어봐. 하나님 내가요 오늘 제가 나한테 엄청 못생겼다 그랬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한 뭐 몇십억을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빚을 너 안 갚아도 돼 라고 용서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서 우후 싸다 풀렸다 라고 하는데 내 눈앞에 누가 보여? 야 너 나한테 만 원 빌려갔지? 빨리 내놔. 빨리 내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의 용서를 받은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만 원짜리 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것 가지고 야 너 이렇게 못생겼어 나한테 못생겼다 그러지? 이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해요.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보게. 자, 전투력 다시 올려. 자, 준비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 목사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맛있는 게 막 있잖아요.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우리 이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유혹이라고 하죠. 혹은 누가 일부러 나를 옥사님 이거 먹어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냄새 막 나게 하고 그래서 오호호호호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거 뭐야? 그건 시험이야. 시험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쵸?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짓게 막 나를 죄짓게 죄의 방향으로 막 몰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게 나쁜 생각을 넣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내가 나쁜 말 나오게 하고 내가 친구를 용서 못하게 하고 야 오늘은 교회 좀 가지 말고 좀 더 자자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자, 모모와 모모와 모모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뒤에 내려봐. 다시. 자, 동시에 든 사람이 있어서 다시.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친구가 아주 손을 잘 들었어요. 자, 정답이 뭐예요? 정답? 나라와 영혼과 영혼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다시 하나 다시 알아서 볼게. 자 하나 둘 셋 알았어.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할게. 너무 열정적이야. 가위바위보. 아 자 가위바위보. 야 가위야 아니야? 누구야 왔어? 오 예, 나오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석훈이 동생. 딱 봐도 석훈이 동생. 예, 자, 뒤로 돌아.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이석현이요. 네, 봐봐요. 석훈이 동생 이제 이석현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조기 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너무 잘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시죠. 나라와 다음 권세와 다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누가 주실 수 있어? 다시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 하나님만.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닌텐도 스위치, 하나님 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골 브레이커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잘 들어.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난 항상 달라는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오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친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 부모님께 효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집에 갈 때부터. 하나님 나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야.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나 다른 사람 보면서 멋진 척 하려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래요.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에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을 보며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죄와 유혹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 어린 심령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며 살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교회 빼고는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 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그런 삶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으니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 심령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